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. 지난 2010년 7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. B양에 대한 성폭행과 추행은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. 지난해 7월 B양은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A씨가 찾아가 네 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. A씨의 반인륜적인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.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